여러분 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김태형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맹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성미입니다. 네,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오늘 방송 보니까 32회째더라고요. 32회면 1년 넘었구나. 격주니까, 그렇죠. 촬영이. 24회면 한 네. 1년인데요. 그럼 한 2년이 지금 다 되어 역시 격주 있는 방송. 네. 김태형 상담소, 나를 일찍 하는 것들. 사연이 끊기지 않는 이상, 윤석열이 내려오지 않는 이상 이 방송 멈추지 않습니다. 네, 그럼 지난 방송 댓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강연을 해가지고 방송을 굉장히 오랜만에 찍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 그 방송에 대한 댓글입니다. 권현정님, 박근혜 화법 이후로 들을수록 머리가 아픈 괴상한 화법인데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내뱉는 건 둘 다 똑같당 했었어요. 네, 윤석열 화법이 너무 싫다 이런 건데 제가 전에 수어 선생님들 있잖아요. 수어 통학사 네. 선생님들한테 박근혜가 어렵냐, 윤석열이 어렵냐, 이거를 하게. 너무 좋은 질문이다. 물을 여쭤봤거든요. 네. 근데, 박근혜가 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맥락이 없어가지고, 이걸 통역을 하는 네. 거는 맥락에 따라서 쭉 쫓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앞에가 이해가 돼야 뒤에를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윤석열은 그래도 무슨 말을 계속 하고 있긴 하기 때문에, 맥락은 없지만,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박근혜는 거의, 이 얘기했다가 이 얘기했다가 이 얘기했다가 이렇게 튀어가지고 박근혜 훨씬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윤석열과 박근혜 화법의 차이 이런 거 궁금하실 것 같죠. 우리가 네. 듣기에는 둘 다 맥락이 없는데. 아, 둘 다 없죠. 네. 그러니까 상대적인 얘기겠죠. 공통점은 분열적이다. 분열적이다? 논리가 없다. 말의 연결이 논리적이지 않다. 네. 그러니까 이 막 중구난방으로 친다 그럴까요? 횡설수설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게 하나 두 사람 공통점이고 그다음에 내용이 하나도 없다. 알찬 내용은 없어요. 이상한 내용만 잔뜩 들어있죠. 이런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박근혜는 약간 어눌하잖아요 말이. 네. 윤석열 무식이 통통 튀잖아요. 그런 데서 좀 차이가 있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윤석열은 그래도 말을 끊기지 않고 하잖아요. 그래서 박근혜보다 윤석열이 나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유창하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유창은 아닌데. 유창은 아닌데. 하여튼 말이 안 끊겨. 박근혜는 어리버리하다가 중간에 말을 놓치기도 하고 쉬었다 네. 하기도 하고 뭐 그런데 어눌하죠. 이게 쉽게 말하는 게. 네. 윤석열은 무식한 놈이 용감하다고 네. 막 떠들어요. 막 떠들어요. 아무거나. 네. 그 술집에서 때리고 싶은 놈 있잖아요. 그거 막 떠들어가지고. 한 30분 40분씩 혼자 네, 말하잖아. 혼자서 내용 하나도 없는 거.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쪽이고 그럼 뭐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박근혜 이제 동네에 있는 어떤 어벌한 아줌마. 그럼 윤석열은 동네 깡패 새끼, 양아치 말하는 스타일이. 그러네요.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다. 아 어떻게 참 이렇게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됐다는 게 너무 충격적인 박근혜는 보다보면 답답하잖아요 일단. 네 무슨 답답해요. 네, 그렇죠. 근데 윤석열 보면 화나 안 무조건. 그러네요. 네, 아 네. 뭐가 다르구나. 네, N하고 T 같지 않아요? N하고 T. 박근혜는 약간 저 단어를 왜 저렇게 설명하지? 저 단어 뒤에 뭘 생각하고 저 단어를 말한 건지 나름의 뭐는 있는 것 같아요 박근혜. 굳이 얘기하면 박근혜가 있으죠. 박근혜는 근데 문장을 안 만들기 때문에 되니까. 아예 무슨 말을 하고 네. 있는지 전혀 이해가 명사. 그렇죠. 그리고 프로포폴이랑 이런 거 엄청 많이 맞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걔가 뭐 원래 머리가 좋았을까요? 원래 말 못했어요. 원래도 그런가요? 옛날에도 그렇게 말을 잘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하긴 대화하는 상대도 없었을 거고. 그렇죠. 네. 어느 누구라 윤석열은 술 먹고 맨날 떠들기라도 했지. 그러네. 아 그런 게 좀 달랐겠다. 그리고 윤석열은 외향적이고 네. 박근혜는 내향적이고. 대인관계 경험이 좀 다를 수는 있었겠네요 진짜. 박근혜는 조금 더 이렇게 뭘까 고립되어 있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윤석열은 매일 술 먹었으니까 걔는. 그러면 굳이 비교하자면 사회성 영역으로 봤을 때는 박근혜가 사회성은 진짜 떨어지고 많이 떨어지죠. 윤석열은 사회성은 높다고 봐야겠네요. 나쁜 쪽으로. 나쁜 쪽으로 그러니까. 네. 이용하고 네. 자기 패거리를 만들고. 보아들 만들어서 술 먹이고 네. 놀고 뭐 이런 거. 갑을 관계를 만들고. 네 알겠습니다.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차이가 있네요. 네. 조선 들국화님. 벌을 받은 범죄자 부모를 둔 자식과 벌을 받지 않은 범죄자 부모를 둔 자식의 심리는 어떠한가요? 전쟁 범죄를 저지른 국가 원수, 우두머리들은 국민들의 어버이일 텐데 자국민의 도덕성을 생각은 하는지
친일 매국을 한 부모를 둔 후손들 또한 양심을 버려야 살 수 있었지 않을까요? 엄청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이게 벌을 받냐 받았냐 받지 않았냐 차이가 크진 않고 범죄자 부모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네. 범죄자 부모가 있다. 예를 들면 뭐 친일파 같은 부모가 친일파다. 그러면 자식 입장에서는 부끄럽잖아요. 창피한 일이고. 아이들은 존경할 수 있는 부모를 가지고 싶은 욕망이 강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부끄러운 부모이긴 한데 어릴 때 모른단 말이에요. 아기 때는. 뭐 아동기 때도 잘 모르지. 부모가 뭐 친일파인지 뭐지 그렇죠.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이때는 얘 똑같이 부모한테 사랑받고 싶어 해요. 부모가 최고고. 부모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근데 사회에 약간 눈을 뜨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 뭐 이제 학교에 간다든가 그 학교에 가면 너희 아빠 친일파라며 뭐 이렇게 시작되면 이게 문제거든요. 이때부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갈리는데 부끄러운 부모인데 어릴 때 그래도 사랑을 좀 받았어요. 그냥 그야말로 그냥 양호한 정도의 양육을 받았어요. 이 정도만 돼도 애가 이제 갈등을 겪지. 왜냐하면 자기 여태까지 부모 좋아했는데 또 막 사랑받고 싶어 했고 나름 뭐 이제 자기 부모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밖에 나오니까 나쁜 새끼인 거라. 그러면 이제 방황, 일탈 이런 게 막 시작돼요. 부모에 대한 미움과 원한이 막 생기기도 하고. 조조가 딱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그 어릴 때는 나름 아버지가 자기를 되게 이뻐했나 봐요. 네. 아버지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사회에 나와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 아버지가 나쁜 놈인 거지. 매관매직을 하고 뭐 이런. 그래서 조조가 청소년기에 나쁜 짓 엄청 하잖아요. 삼국지 보면. 쉽게 하면서 겁탈 뭐 이런 짓도 하고. 아 그래요? 네. 막 방화 일탈 행동을 엄청 해 한동안 방황하느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자리를 잡죠. 아, 안 되겠다. 나는 성군이 돼야 되겠다. 아버지 같은 그 매간매직 같은 거 하는 놈이 아니라 성군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워요. 그런 거는 극복한 거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극복한 거죠. 그래서 대체로 저는 조조만큼 날 이렇게 많이 나쁜 짓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일탈을 할 것 같아요. 일탈이나 아니면 방황을 할 것 같아요. 괜히 괴롭잖아요. 하지만 그런 아이들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쁜 아이가 되기 좀 힘들어. 정의와 진실을. 뭐 일단 거죠. 인간을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이 있고 이런 아이들은 또 공감 능력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어려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주 악한 인간이 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조처럼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좋은 길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경우에는. 그러면서 부모를 극복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친일파 부모를 고발하고 뭐 이제 비판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친일파 네. 부모를. 그런 사람들. 부모님에게 또 권유하고. 반성하라고. 그렇지. 네. 그런 식으로 돼서 좀 좋게 되는 경우가 있고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부끄러운 부모인데 어릴 때 사랑도 못 받은 거예요. 이 부모한테. 그리고 뭐 양육도 이제 별로 좋지 않았다. 그랬을 때는 부모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이나 동일시가 나타날 수 있어요.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더더욱 매달리는 거죠. 오히려 튀지 않고요? 네. 오히려 튀지 못합니다. 무서워서 그런 건가요? 사랑을 받으려고.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매달리는 거죠. 계속 매달리는데 나쁜 놈인 줄 알았어. 그러면 나쁜 놈이라고 공격하면 더 위험하잖아요. 그럴수록 더더욱 매달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버지가 친일파면 자기도 친일파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윤석열이네. 윤석열의 삶이 그거네요. 딱 떠오르네요. 네. 그렇죠? 윤석열이. 아버지가 네. 친일파셨고. 그리고 당연히 그 결과 정신건강은 계속 나빠집니다. 황폐화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스스로 자기가 이제 죽는 건데 부모 때문에 망가지는 건데 네. 부모가 자식을 확실히 망가뜨리는 거죠. 부끄러운 부모에 네. 사랑도 안 해주는 부모. 이게 근데 일본으로 지금 그 예시를 드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전쟁 범죄를 저질렀는데 네. 자국민은 어떻게 되는 건가? 영향을 어떻게 받는 건가? 반성하지도 않고 사죄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이거는 가족관계랑은 조금 다르게 봐야겠죠? 뭐 국가에 대한 네, 국가에 대한 민족성으로 봤을 때 국가에서 네. 이 처벌이 안 됐을 때 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자기 네. 그리고 그거를 반성해야 되고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네. 극우적으로 더 변하는 혐한 세력이나 이런 걸로 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거는 다 그 국민들의 또 정서 그 차이도 있겠네요. 지배층이 어떠냐가 상당히 중요하죠. 아, 그것도 영향이 일본 극우 지배층이 어떤가 태도가.
그 다음에 국민들이 얼마나 그 지배층과 잘 싸웠느냐. 네네. 이런 것도 중요할 테고. 일본은 근데 아쉽지만 지배층에 저항한 민중항쟁의 역사가 없어요, 별로. 그래서 지배층이 가지는 입장을 거의 받아들이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치. 좀 무기력하고. 그래서 만약에 무기력하고. 지배층이 극우적으로 나가면 극우적. 전반적으로 극우적인 정서가 지배한다든가 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댓글. From 플레이아데스님, 저는 최재천 교수 유튜브 보다가 공감이 가지 않는 부분이 많았는데 인간은 그렇게 진화생물학에 맞춰진 존재가 아니라 그랬나 봐요. 아, 요거는 그 제가 그냥 달아놓은 겁니다. 최재천 교수님 아세요? 몰라요. 아,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선생님 혹시 아실까봐. 개미 연구로 유명한. 아, 유명한 사람이에요? 네네. 어, 찾으니까 엄청 유명한 사람으로 나오더라고요. 역시 선생님 모르죠. 진화생물학자 이런 사람들은 뭐. 생물학자요, 생물학자. 네, 띄워줄 수 있겠죠. 아, 생물학자? 네네네. 생물학자가 왜 인간을 논합니까? 그러네요. 생물학자인데 왜 인간이. 그러니까 진화심리학자나 이런 애들은 논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똑같으니까. 네. 아, 선생님 모르신다 그래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내가 보게 되면 그때 깎게요. 네, 뭐 이상한 짓 얘기했다 그러면. 아, 저는 어떻게 아냐면 그 호주제 폐지할 때 정확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호주제 폐지하는 데 있어서 이제 남성 성만 따르는 것이 네. 잘못됐다. 뭐 그런 잘못됐다예요? 호주제 폐지를 찬성하신 분인데요. 어, 그래요? 그걸로 이제 성함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흐름으로 뭐 그거하고 이런 생물학은 아무 상관 없어요. 생물학하고는. 그러니까요. 이제 생물학자니까 생물학자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연구하신 그 관점으로 여러 뭐 사회적인 거를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재밌겠는데요? 요분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네. 다음에 자 그러면 사회 분석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윤석열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뉴욕에 갔다 왔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41개국이랑 양자회담을 했다면서 100년 세계사에 없던 일이다 라고 대통령실에서 발표도 하고요. 기네스북에 올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농담인 줄 알았거든요. 누가. 아, 근데 대통령실은 진지한 것 같던데요. 기네스북에 올린다는 얘기는. 네, 진지해요. 새끼들은. 왜? 1초 동안 41개국 만나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떤 거? 같은 그 기간에 짧은 기간에 여러 제일 많은 나라들을 만난 사람. 유엔 총회 기간에. 이런 거. 아, 유엔 총회 기간이에요? 아니, 몰라. 나도. 내가 관심도 없어. 아, 솔직히 한 3일에 41개국 만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아이고, 알게 뭐예요. 신기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내용을 보면 다 아시죠? 뭐 10분, 20분 이렇게 만나고 다 회담으로 친 건데. 그 지나가서 얼굴만 본 것도 회담인가? 네. 근데 궁금한 거는 기네스북에 올려야 된다는 이 생각을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이 진짜. 수준에 맞출 수 있을까? 네? 100년 세계사에 없던 놈이잖아요. 우리가 이게 없던 놈이가 없던 일이죠, 정말. 왜 이런 게 어렵냐 하면 이 아이가. 정상인이 그 전응아들의 정신세계를 이해한다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아니면 이게 본인이 기네스북 내놓고 저는 굉장히 흡족했을 것 같아서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대통령은 기네스북에 올려야 한다. 진심일 거 아닙니까? 진심이겠죠?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전응아들의 정신세계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다니까. 우리가 스스로 뭘 망가뜨려야지 이해를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네. 이 수준이 달라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고 이 새끼들은 전응아들이거든요. 이 전응아들이 노는 꼬라지는 이게 딱 맞는 거예요. 지네 수준에. 네. 기네스북에 올리는 게. 원래 내세울 게 없는 놈들이 이상한 걸 내세워요. 보면. 예를 들면 뭐 나 사시 구수했다 이런 거. 그러네. 맞네요. 그다음에 네. 나 오늘 나 밥 엄청 많이 먹었다. 이런 거 자랑하는 놈도 있었거든요. 공부하면. 그러니까 제대로 자랑할 게 없고 정말로 자부심을 가질 만한 게 없을 때 이런 쓸데없는 거에 집착하는 놈들이 있죠.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기네스북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 같아요. 1등이다 이거. 이 기네스북에는 나쁜 것도 혹시 있지 않아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다양하게, 네, 다양하게 있잖아요. 아니, 잠을 세계에서 제일 잠을 안 잔 사람 오랫동안 그런 거. 훌륭한 거예요 그거? 아니요. 그러네. 그죠. 기준을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군요. 나쁜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에. 그죠. 근데, 뭐, 예를 들면, 은행 강도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 이런 것도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죠. 그쵸. 어쨌든. 그니까 얘들은 이제 그런 기준이 없는 놈들이잖아요. 착하고 선하게 대한. 무조건 1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등. 그리고 기록에 남는다. 어디 자기 이름 남기겠어요. 이런 데 한번 남기고 싶은 거죠. 또, 이제 외국 책이니까, 뭔가, 멋있어, 책이니까. 멋있어 보이고. 우리나라 기록을 싫어하는 애들이 사대주의잖아. 네. 그래가지고 여기다 이 전응아들이 이름 올리고 싶어서
네, 그런 거 올리면 될 것 같아요. 대통령 퇴임하는데 가장 오랫동안 장기 복역한 대통령. 좋네. 무기징역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아니면 사형받은 대통령. 그런 거는 최초는 아닐 것 같네요. 사형받은 대통령. 그런 건 온 가족이 같이 무기징역 받은 대통령. 아, 그거는 가능성이 있죠. 장모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일가족이. 이렇게 하기는 어렵죠. 네. 다음 질문 할까요? 깜빡 속을 빠지 진짜. 기네스북이 되게 멋있는 건 줄. 저도 뭔가 1등의 그 의미라고 네.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냥 특이한 그런 거잖아요. 아니, 맥주 많이 마시고 이런 것도 있을걸요? 맞아요. 거? 티셔츠 많이 입기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거 있었어. 정말. 아니, 너무 뻔했어. 네. 네, 대통령실에서 이런 거를 수준으로. 그러게요. 어쨌든 이 41개국을 만난 게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만났다고 하는데요. 왜 부산 엑스포 유치 왜 이렇게 열을 올리는 걸까요? 매일매일 뭐 네. 김건희도 한동훈도 저기 부산 엑스포 유치한다 네. 몰타가고 막 지금 세계 대회를 유치하는 게 지금 우리가 입을 말을 꺼낼 수 있는 처지인지 모르겠는데 네. 왜 이러는 거예요? 또 잼버리처럼 하려고. 그러게요. 아 근데 어쨌든 이 짓거리를 하는 것은 굳이 따져보자면 윤석열이가 지금 자기가 넘버 3 됐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벤져스 팀에. 네. 넘버 3. 1등은 바이든, 2등은 기시다, 3등은 자기. 자기가 세계 3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서열 3위. 그러니까 얘가 아시아 정상회 가서도 러시아 중국을 막 깠거든요. 유엔 총회에서도 까요. 러시아를. 그게 넘버 3라고 생각하면 못하는 행동. 근데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넘버 1도 안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네. 넘버 3여야만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넘버 1도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위험해. 러시아 중국을 이렇게 자극하는 건. 근데 넘버 3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보 같은 놈인데, 하여튼. 이 넘버 3가 됐으면 자랑을 하고 싶겠지 않겠어요? 근데 이 넘버 3가 된 건 어디다 자랑해야 돼요? 국제 무대에서 자랑해야죠. 이거는 국제 질서에서의 3니까, 넘버 3니까. 그래서 사람들 많이 모아서 자랑하고 싶어서. 난 이 41개국 만난 것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나 넘버 3야. 자랑하려고. 자랑하려고. 그래서 미국이 나 이렇게 뒤에 있어, 바이든. 내 뒤에 바이든 보여? 뭐 이러면서. 엑스포 부산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파워를 검증하려고 하는 힘을 네. 내가 이렇게 바이든 형도 없고 어벤져스 팀 되니까 봐라야 41개국 만나주고 엑스포도 따왔지 이런 등신짓을 하려고 이걸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이런 게 있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천공이 2022년도에 연설한 그 뭐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영부인 뭐 역할론, 영부인 네. 외교론 이런 걸 내세웠어요. 있었죠. 영부인이 외국 사람 많이 만나야 된다. 많이 만나서 뭐 같이 과자도 먹고 뭐 하던 이상한 헛소리를 했거든요. 천공이. 그런데 매우 의심스럽죠. 영부인 외교를 하려면 영부인 혼자 나와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김건희 혼자 나와서 외교하고 다니면. 영부인 외교를 위해서 대통령을 데리고 나갔다? 대통령이 이제 나가야 영부인도 뭘 할 거 아니에요. 네. 회원권을 빌려줬나요? 새로운 관점인데요? 네. 아니, 그러니까 천공이 그 지시를 네. 이행하려면. 네. 혼자 다닐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네. 대통령이 나가야지. 또 외국 사람 불러와야지. 그리고 그래. 세금도 써야죠. 그렇지. 그래야 여기서 이제 김건희가 다과를 먹을 거 아니야. 같이 영부인들이랑. 네. 뭐 이런 식의 이제 의심도 확실히 간다. 왜냐면 외국에 나가는 걸 두 인간이 너무 좋아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뭐 부산 엑스포 관련해서는 그 사건도 있었죠. 지난번에. 지각해가지고 이놈이 엑스포 유치장에서 유치하는 모임에서 지각해가지고 부산 엑스포 너 때문에 물 건너갔다. 막 욕이 좀 비난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날 지각한 게 막 동영상 돌고 그쵸. 그런 오명을 덮어썼기 때문에 그걸 또 모면하려고 또 부산 엑스포에 또 집착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저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아 미국이 이거 부산 엑스포 유치 해주기 약속했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거를 이제 그 보상으로 콩콩을. 안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부산 엑스포 유치한다면서 이 사업만 하잖아요. 해외 나가서 하는 일이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랑 북한 러시아 그러니까요. 까는 거랑. 그래서 미국이 만약에 약속을 했다면 자기의 성과가 나중에 공로가 될 거니까 이게 자신 있게 돌아다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넘버 3 아까 그 얘기를 네, 그렇죠. 통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그래서 좌절돼요. 이 선생님 말에 의하면 자기 넘버 3인데 당연히 이 정도면 내가 부산 엑스포 유치 해야지.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죠? 머리털 열 뽑는 거지 앉아서 이 새끼들이 넘버 3를 뭘로 알고? 날 무시했다? 뭘로 알고 이것들이 아프리카에 있는 미기한 놈들이 이러면서 막 화를 내겠죠. 그럴 수 있겠네요.
교류 협력하겠다는 얘기 다 이제 다 끊어버리고. 근데 이번에 뉴스 보니까 어떤 나라에서 10분인가 잠깐 만나고 그 뒤에 바로 딴 나라 사우디 지지 선언했던데. 그죠 남미 어떤 네네네. 나라가. 이제 그럴 때 이제 뉴스가 열받는 거죠. 기대가 되는데요. 부산 엑스포 지금 유출해도 안 되거든요. 사우디하고. 아, 유출도 문제죠. 예. 사우디가 지금 1등이에요. 사우디가 1등이고 우리나라는 한 3인가 4인가 그러니까 순위권으로는 그런 상황이고. 네, 사우디가 될 거라고 모두가 예측을 하고 있는데 윤석이랑 김건희가 너무 열심히 뛰어다니고 한동훈까지 가는 걸 보면서 얘네가 이 부산 엑스포에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동훈은 그것 때문에 간 게 아닌 듯 하더라고요. 그렇죠. 조세 피난처 나서 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명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명분은 부산 엑스포 몰타에 몰타에 장해요. 법무장관이 부산 엑스포 유치하러 몰타에 뭘 타고 갔을까? 안 돼, 안 돼. 선생님, 어디 가서 물 들어오셨어. 다른 장소 가서 이상한 드립을 물 들어오셨어. 멈춰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뉴욕에 갔다가 귀국한 장면이 또 이슈인데요. 윤석열과 김건희가 비행기에서 내려서 악수를 나눠요. 근데 이게 웃긴 게 윤석열이 김기현 등등등등 이렇게 하고 다시 자기가 환영단 입장에 서서 내려오는 김건희한테 악수를 해요. 정말, 정말 기괴한 장면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해요? 응? 어떻게 했다고?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럼 여기 환영단이잖아요. 윤석열이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럼 맨 끝에 다시 사람이 없는 곳에 자기가 서가지고 뒤이어 오는 김건희한테 악수를 청한다고요. 기다려서? 예. 네. 그래서 김건희가 지나가면서 뒤따라서 윤석열이 이렇게 악수를 그렇게 한 거예요? 예. 네. 아. 영상을 보면 정말 황당한 상황이거든요. 그 전 과정을 보면 골 때리는군요. 이거를 뭐라고 봐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공동정부다 뭐 이 정도 했는데 공동정부 아니네 이게 그러니까 그 악수 장면만 보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 이게 뭐 둘이 고생했다라는 무슨 의미인가 이 정도 해석을 했는데 동영상을 보면은 윤석열이 김건희를 환영하는 것 같이 서서 그, 네. 아니 위치를 바꿔서 했어요. 부하처럼 예 네, 맞습니다. 장관들 줄에 서서 같이 네, 맞습니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일개 장관인 거예요. 김건희 정부에서 진짜 우와. 충격적이거든요. 이게 근데 생각하고 하는 행동 같지가 않았어요. 윤석열이. 그렇죠. 무의식적으로. 따따따 한 다음에 바로 서가지고 김건희랑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조건반사. 진짜 조건반사였어요. 종치면 침 흘리는 게. 너무 이상한 장면인데 그게 얘한테는 너무 자연스럽고 김건희가 고생했다고 이거를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아니 무슨 그런 얘기를 하세요. 김건희가 고생했다고 하는 거지 윤석열한테. 김건희. 그러네. 내가 순방을 다녀야 되는데 너를 데리고 왔으니까. 개새끼야 수고했네. 회원권 똥개노릇 하느라 고생했어 이러면서. 네. 전 사진만 봤는데 네. 그 사진 컷이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진짜 김건희가 사진은 그냥 이렇게. 전혀 뭐 김건희가 되게 뻣뻣하던데요. 맞아요. 만화님, 만화님이죠 뭐. 근데 어쨌든 여기서 하나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 안 좋다는 거예요. 아 관계가 안 좋다. 나 악수를 한다는 것은 남남 관계예요. 비즈니스 관계. 사업적 관계에서 악수를 하는 거죠. 부부지간에 원래 그렇게 고생하고 둘이 그러면 포옹을 하죠. 그렇죠. 아 이렇게 도둑하는 거. 아 고생했어. 뭐 서로 껴안아주고 툭툭툭 치고 이러지. 그러네요. 스킨십 없이 다 이렇게 장갑 안 낀 게 다행이야 김건희가. 근데 어쨌든 야 두 사람 사이가 참 상당히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 좀 불쌍하겠네. 해외 순방 가서. 그런 장면들도 계속 나오는 것 같던데요. 김건희가 윤석열을 째려보는 장면. 아, 그래요? 이게 계속 포착되고 있거든요. 에. 근데 점점 싫어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김건희 얼굴을 보면. 점점 경멸하는 듯한 표정으로 바뀌어가더라고요. 근데 최종 정점은 이걸 찍은 거네요. 박수로 너와 나는 남남. 생각해보니까 남남의 부부가 부하. 원래 부부가 이렇게 내려오는 게 그럼, 정상인 건데. 남남이자 부하. 네. 부하. 그럼 윤석열이 치아를 받았다. 치아를 받았다. 고생했다. 41개국 이거 만나느냐 고생했다. 이런 건가? 내 들러리 선으로 고생했다. 네. 뭐 이런 거겠죠. 네, 진짜. 역시 뭐 100년 세계사에서 없던 일 아닙니까? 네. 기네스북에 올려야 돼. 이런 게 기네스북에 들어가는 거야, 이런 게. 기네스북에 올려야 되는 사건이 있죠. 실질적으로 아내가 대통령 짓을 한 부부로서. 진짜 이 윤석열 정권 1년 반은 모든 장면이 다 기록이 될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얘네들 기네스북 생각할 수밖에 없네. 이제 모든 게 최초잖아요. 늘 자기가 최초라고 생각하고 사니까. 가장 뭐 1등이고. 네. 그럴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한번 그 동영상 찾아보십시오. 신원식 국방부 장관 얘기, 뭐 후보자? 후보자 후보. 네, 네.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 유튜브 뺨치는 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논란이 있습니다. 중장 시절까지 각계급의 최고 요직을 섭렵한 아주 잘 나가는 소위 엘리트 군인 출신인데요. 몇 가지 주요 어록을 좀 살펴보면 문재인 모가짓다는 건 시간 문제다. 또 전역사에서는 모두가 평화 통일을 얘기할 때 북진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을 파멸로 이끈 촛불은 거짓이다. 촛불은 반역이다. 홍범도 장군이 봉오동 전투에서 공을 세웠다고 하지만 자유시찬변에서 독립군의 씨가 마르는데 주역이었다. 뭐 5.16은 혁명이다. 이런 충격적인 발언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또 뭐 최근에는 그럼 조선이 이어졌으면 더 잘 살았겠냐. 행복했겠냐. 행복했겠냐. 일본 제국주의 시대가 더 행복했다. 이런 주장을 했죠. 얘가.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요. 국방부 장관을 하겠다고 나섰어요. 이런 막말을 하는 이유 좀 무엇일지 싶고 그리고 또 이런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앉히는 의도는 또 무엇일지 좀 얘기 들어보죠. 이 신원식은 좀 약간 자료를 보니까 지혜주의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뚜렷한 자기 이념이 있는 사람보다는 여기 가서 붙어서 출세하고 저기 가서 붙어서 출세하는 그러니까 자기 사적인 성공 사익을 위해서 하여튼 변신을 잘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제가 판단한 쪽으로는. 그거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 사람 유승민 캠프에 있었어요 원래. 야 이런 발언을 하는 사람이 유승민 캠프에 이상하죠. 쉽진 않을 텐데. 그러니까요. 네. 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런 발언을 해왔으면 유승민 캠프에 들어가면 안 돼요. 정강훈 캠프에 들어가야죠. 그런 데 들어가야지. 그런데 유승민 캠프에 들어갔어요. 유승민은 이런 쪽하고 거리가 멀단 말이죠. 그쵸.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유승민 만세 부르면서 하다가 또 하루쯤에 윤석열로 온 거예요. 유승민이 날아가니까.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람 보면 이 움직임이 어떤 지조와 신념 원칙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그야말로 된다 싶은 데 가서 달라붙는. 근데 머리가 나빠지 왜 유승민 쪽으로 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거고 이 사람이 또 특색이 있는 것은 자기소개를 할 때 항상 전 합참본부장이라고 소개를 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마지막 보직이 최종 보직이 합동참모차장이에요. 어? 근데 그걸 소개를 안 해. 꼭 합참본부장으로 소개를 해. 최고직을 소개하는 거예요? 보통은 마지막 퇴임 그렇죠. 이전 걸 소개하거든요. 이 사람은 그거 쪽팔리다고. 그거는 쪽팔리다고 한직이래요. 그래가지고 이걸 얘기 안 하고 항상 가장 높이 올라갔던 직책을 얘기한다. 그런 거 봐도 정말 깨끗한 사람이네요. 깨끗하게 기회주의적인 그렇죠. 사람이네요. 자기 과시 뭐 이런 거 인정받는 거 이런 거에 관심 많은 사람인 거고 2021년 유승민 라이브를 찍으면선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나왔답니다. 좀 미친 애가 아닌가? 내가 미친 애가 아니야. 느낌이 좀 오지 않아요? 이게 보통 장군급들은 네. 이 소위 이제 이 무게랑이 있잖아요. 있죠, 있죠. 장군으로서. 네. 그러니까 이렇게 경망스러운 짓을 잘 안 하지 않아요? 자기 체면이나 뭐 자존심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너무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거든요. 저도 그런 짓 하라면 안 해요, 절대. 캡틴 아메리카 복장 같은 거 하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근데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로 끝났냐? 그 다음 방송 좀 지나서 헐크 분장도 하고 나왔대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사람이네요. 아니면 이제 알아서 했을 수도 있죠. 아, 자기가 알아서. 유승민한테 알랑거리려고. 아, 자기가 알아서. 진짜 이거는 상상이 안 된다. 기획자가 있었으면 좋았겠다. 아, 기획자가 이걸 하라고 한다면 뭐 하냐고요, 장군들이. 그러니까 그걸 하는 사람이라는 거지. 그걸 해야 자기가 인정받는다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는 걸 또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좋아하는 사람이다. 기회주의자라서.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 사람은 어떤 극우 광신적 신념을 가진 투철한 이념성, 이념 분자라기보다는 기회주의자예요. 쇼맨십이 뛰어난 그런 생각이 들고 왜 그러면 이런 인간 쓰레기를 국방부 장관에 앉혔을까, 앉히려고 할까. 어쨌든 얘는 이승만 노선에 충실해요, 현재로서는. 네. 지금까지 해온 말을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윤석열도 지금 이승만 노선을 지금 추구하고 있거든요. 국내에 있는 공산 전체주의 세력을 다 치고 북진 통일, 무력 통일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국군의날 행사를 갑자기 한 것도 불길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박근혜가 10년 전에 했었을 때, 2013년에 전쟁 위기가 고조됐을 때예요. 그리고 뭐 그 소위 남재준이라는 국정원장이 네. 통일은 대박.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하자. 네네네. 2015년 그 얘기를 연말 송년사에서 떠들고
실제로 박근혜 정부가 전쟁을 준비했던 정황도 있단 말이죠. 그 당시에. 그리고 전쟁이도 고조됐었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이번에 국군의 날 행사하는 것도 좀 심상치 않은데 어쨌든 이런 짓을 할 때 야, 너 북에다가 미사일 좀 한번 날려볼래? 아니면은 삐라를 좀 날려볼래? 하면 제대로 된 군인 같으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하면 전쟁 일어납니다. 안 됩니다. 너 윤석열 너 미쳤니?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신원식 같은 사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시키면. 열심히 하겠네. 잘 보이는 거 하겠죠. 그죠. 지가 막 가서 삐라 던지고 막 저거 자기가, 자기가 앞에서. 현 국방부 장관입니다 하면서. 그럴 수도 있겠네. 대북방송도 자기가 하고. 자기가 하고. 지금 아까 캡틴 아메리카 얘기 들으니까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그쵸? 것 같아요, 지금. 또 알게 뭐야. 캡틴 아메리카 복장 입고 가서 막 기관총 쏘고 그랬지, 북쪽에다. 그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입장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말 잘 듣는 미친놈이잖아, 쉽게 얘기하고. 그러네요. 문외하고. 이런 애가 있어야 윤석열이 뭔가 사고 칠 때, 도발할 때, 얘는 생각 없이 한다고요. 네. 똑똑한 사람 같으면 미국에다 꼰지른단 말이에요. 지금 윤석열이 사고 칠라 그래요, 그러면. 미국에서 전화할 거 아니에요? 윤석열도 죽을래? 그렇네요. 신원식이 얘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얘가. 아니, 이게 각 계급의 최고 요직을 성립해 나가다 이제 한번 그 승진이 좌절되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네. 군대에서 이렇게 엘리트 코스를 밟는다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게 그 기회주의. 연주를 잘 탔다는 네. 얘기예요. 왜냐면 우리 국방부 군대 자체가 어떤 실력을 중심으로 해서 보직을 만드는 게 보직을 배정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말 잘 듣는 사람을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이런 것도 상징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엘리트 군인 출신이 아니고 엘리트 기회주의자 군인 출신인 게 확인이 된 것 같고 굉장히 위험하겠네요. 지금 저는 그 전역사가 제일 충격적이었거든요. 네. 모두가 평화 통일을 얘기할 때 북진 통일을 이제 준비해라. 그게 이승만이지, 이승만. 아,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아까 그 얘기하신 대한제국이 존속했다고. 일제보다 행복했겠냐. 이게 저는 이 사람이 이제 집회를 많이 갔잖아요. 정강훈 집회. 그럼 막말을 막 했을 겁니다. 그 분위기가 또 이렇게 흥분 상태가 되면서. 마셔주겠죠. 네.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그 수위가 이런 사람이 지금 사회에 존재해도 되는 건가 수위로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김행도 그렇고 최근에 장관들 임명한 사람들 수준 보면은 더 엉망인 사람들을 하잖아요. 초대 네. 내각보다 더 엉망인 사람들이 계속 배치가 그렇죠, 되는 거는 그렇죠. 주변에 그런 사람밖에 없어서인가요? 아니 그리고 얘네들 싸움 잘하는 애들이에요. 셋 다. 대가리 받고 막 팍 이렇게 싸움. 말 잘 듣는 사람으로 점진 네. 배치를 다 시켜놓는 건가요? 말 잘 듣고 싸움 잘하는 애. 그래서 제가 그런 평가를 전시 내각이다. 이 내각은. 네. 그런데 이게 국방부 장관이니까. 네. 사실 이렇게 웃을 일. 아주 위험하죠. 걱정이 나고. 제일 문제되는 점이죠. 네, 발언들이 계속 또 쏟아져 나올 것 같네요. 본인이 기회주의자니까 그때의 기회주의자들이 다 이해가 가나 봐요. 오늘 진짜 국군의 날 행사 보면서 힘에 의한 평화였거든요. 그 주제가. 전 세계가 이 열병식을 보면서 대한민국이랑 전쟁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것 같다는 느낌이었어요. 너무너무 오합지졸이어가지고 진짜 한심한 지경이더라고요. 장갑차 타는 사람들이 경례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시민들한테 막 인사하면서 흰 장갑 끼고. 장난 노름하는 것 같이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충격적인 건 그 증강현실 다 보셨을 것 같은데 군함 꼭 한번 보십시오. 장난치는 것도 아니야. 국군의 날 증강현실. 네, 정조대왕함이 이제 떴는데. 대왕함이 떴는데. 누가 여기다가 기술 무슨 연습하는 줄 알았어요. 국군의 날 행사 때 이런 기술 한번 해볼까. 전 다 잘라야 된다고 보는데. 네, 오늘 9월 26일 촬영일인데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금 계속 심사 중입니다. 결과가 나올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 상태고요. 민주당이 이제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이재명 중심으로 간다 이런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구속이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예상하시는 게 있으세요? 그건 뭐 어떻게 예상하겠습니까 제가. 얘네들이 이런 짓거리까지 할 때 저는 일련의 흐름이 뭔가 큰 손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거로 계속 생각을 해왔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주장도 했고 그렇다면 판사까지 준비해 놓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그렇죠. 네, 자기의 지금 그 목줄을 그 판사한테 그냥 맡겨놨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게 만약에 기각되면 엄청난 역풍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장을 회기 중에 굳이 청구하고 또 윤석열이가 잽싸게 사인하고 거기에 또 수박들이 가결 던지고 그 다음에 판사가 영장 구속영장
제대로 뭐랄까요 승인한다 그럴까요 네. 이것까지 흐름이 다 준비된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네. 그렇지 않고 이렇게까지 애들이 막 나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네, 이번에 이 사건이 민주당 내에서 수박들의 입지를 굉장히 위축시킨 건 확실해요. 전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표가 단식투쟁을 굉장히 잘했다. 그 잘했다라면 좀 어폐가 있는데 하여튼 영향이 있었다. 굉장히 큰 뭐랄까 영향을 미쳤다. 전국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 왜냐하면 윤석열이 어차피 이재명 대표는 구속시키려고 했을 거예요. 비회기 중에 청구해서라도. 근데 굳이 영장을 회기 중에 청구해서 민주당을 깨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차라리 부결을 갖다 호소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그게 뭐 자충순이 뭐냐 하는데 어차피 애들 가결 던진 애들이거든요. 네. 부결을 호소했는데 가결을 던지는 거하고 그런 호소가 없는 상태에서 알아서 찍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아무 호소도 안 했으면 처벌할 명분도 별로 없어요. 가결 그 던진 애들을. 근데 부결 호소를 했고 당내에서 그 부결 처리해달라고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당론으로까지는 안 정했어도. 근데 가결을 던졌기 때문에 얘들은 완전히 빼도 박도 못한 역적이 돼버렸어요. 이런 점에서는 당내 수박파들과의 결별을 선언하기 위해서 부결 요청을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이재명 대표가 드디어 얘들하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죠. 부결시켜라. 근데 안 하고서 가결시켰어요. 그럼 이제 같이 못 가는 거죠. 그럼 향후에는 수박들이 정리가 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재명 대표 그렇게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수박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맞아. 지금까지 흐름을 봤을 때. 계속 봐왔죠.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정말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목숨을 건 단식투쟁까지 할 정도라면 수박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 단식 기간에 한 지금 25일째에 아마 그만두신 것 같은데 네. 이 기간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큰 결단을 내린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그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성인으로 거듭난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무 말을 안 하잖아요. 이게 몸에 힘들기도 한데 아무 말을 안 하는데 모두가 모여 민심이 계속 이쪽으로 모이는 그 상황이 진짜 새로운 정치 지도자의 탄생을 보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람들이 뭐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미쳤다 제가. 이게 뭐야? 왜 갑자기 단식이야? 이 방식을 왜 해? 이렇게. 그런 이제 의구심들, 네. 비아냥 이런 게 많았는데 10일 넘어가고 20일 넘어가니까 분위기가 바뀌어요. 네. 민주당도 분위기가 바뀌고 국민 여론도 분위기가 바뀌고 지지율이 더 올라가고 민주당이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이 추구했던 목적, 정계 개편을 공작 정치로 정계 개편을 하려는 목적이 사실상 어려워진 거죠. 네. 왜냐하면 수박들을 쳐내서 이재명 대표가 당을 장악하게 되고 개혁을 추진하면 그 다음 대선에서 개혁적인 민주당이 더 탄생을 하고 네. 거기서 다수당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정계 개편이 어려워져요. 최대한 수박이 많이 당선돼야 총선에 지더라도. 정기 개편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렇죠. 윤석열 쪽에서는. 근데 그거 자체가 지금 어려워진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는 바람에. 근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윤석열 정권의 폭거를 막는 그 항쟁의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의 정계 개편 음모를 파탄시키는 쐐기를 막는 그런 역할도 했고 그리고 당내 수박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국민의힘으로 국민의힘이 나오려면 이렇게 걸려요. 저도 맨날 그러는데 국힘당이라고 해야 되나? 국민들의 어떤 지지, 응원 이걸 통해서 수박들을 청산하는. 이재명 대표가 옛날에 성남이나 이런 데 정치할 때도 보면 자기가 공격을 안 하거든요. 국민들이 공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중요한 법안을 하려고 하는데 국힘당이 계속 방해하잖아요. 그 명단을 국민들한테 보내요. 국민들이 막 전화하고 항의를 해가지고 걔네들이 꺾이면서 그게 통과되는. 이런 정치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진짜 국민에 의거하는 정치를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독특한데 이번에도 비슷한 것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죠? 부결 호소 던지고. 근데 그게 국민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못하죠. 그런데 이제 믿으니까 그렇게 해서 수박 청산도 국민들을 등에 업고 그러니까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 속에서 해야 이거는 파벌 싸움 이런 게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수박 청산이고 개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도 저는 상당히 좋은 이번에 수를 던졌다라고 생각되고요. 승부수였네요. 네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국민항쟁을 전반적으로 촉발시키고 끌어오르게 만든 효과도 있었죠. 그쵸. 그래서 굉장히 많은 소득을 올렸어요. 이걸 함으로써. 윤석열 정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 타격, 이런 게 사실 클 것 같아요. 그 지금 그 국민들의 정서가 어떠냐면 이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을 때 진짜 다 참담했거든요. 근데 이틀 만에 어차피 가결은 잘 됐다. 그리고 구속될 수도 있다까지 결의가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전에는 구속 안 돼. 가결 안 돼. 막 안타까움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좋아. 끝까지 가겠다는 거지. 그럼 우리도 끝까지 간다라고 투지가 딱 전환이 됐거든요. 그게 제일 좋은 건 이재명 대표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제가 예전부터 심리 분석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예, 나쁜 놈들이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는 엄청난 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기떼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러니까 무섭지 않다는 거죠. 그냥 따끔하고 가렵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거기에 대해서 내성이 강하고 전투력이 강해요. 네. 그러니까 구속 같은 거 무서워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구속 같은 거는. 뭘 무서워하냐면 등에 칼 꽂는 걸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굳이 무섭다고 표현한다면 그거는 좀 힘들어. 왜냐하면 해본 적도 없고. 네. 여태까지 뭐 성남시장이든 경기도지사든 등에 칼 꽂는 세력은 없었어요. 자기 정치를 할 수 있었죠. 근데 민주당은 아니거든요. 뒤에 거대한 수박이 매달려서 등에 막 칼을 꽂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재명 대표한테 제일 어려웠을 거거든요. 어떻게 극복해낼지. 네, 얘들을 어떻게 이걸 쳐낼지.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번 사건이 이재명 대표한테는 잘 활용한다면 큰 도약점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런 것도 생각하더라고요. 정조가 아버지를 죽인 원수 중에 구선복이라고 있어요. 저 요새 치매 와서 기억이 안 좋아서 이름은 틀릴 수도 있어요. 아마 맞을 것 같은데 네. 구선복이라고 그 아버지를 죽인 원순이가 왕이 됐을 때 곧바로 처단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15년을 기다려요. 걔를 치려고. 준비를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거 때를 보고. 네. 그래서 15년 뒤에 이 구선복이가 영모에 가담을 해. 그래서 딱 잡아서 죽이면서 네. 한 말이 아주 대단하죠. 내 구선복으로 말하면 우리 아버지 원수니까 그 살점을 씹어먹어도 분이 안 풀리는 놈이다. 그래서 이를 볼 때마다 막 떨렸다는 거야 몸이. 그 정도로 싫었는데 15년을 참은 이유는 세력이 너무 세고 걔가. 그다음에 명분이 뚜렷하지 않아서 쳤을 때 후폭풍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15년 기다렸다 영모에 가담했을 때 친 거예요. 걔 세력도 약화시킨 다음에. 엄청난 참을성이네. 그렇죠. 정조가 그런 점에서 이제 철인이라는 표현을 듣는 건데요. 뭐 저는 이재명 대표가 15년은 안 기다렸지만 거의 그 정도 된 거예요. 공격되는 세월을 다 꽤 따지면 꽤 긴 시간을 견뎌왔다. 네. 이 수박들의 이 준동으로부터. 그러나 처음부터 수박들과 정면 대결은 할 수가 없어요. 당이 깨지고 난리가 나고 온갖 오명을 다 뒤집어 쓰겠죠. 네. 평지풍파를 일으켰다고. 근데 이제는 수박을 쳐도 누가 뭐라 할 것 같지 않습니다. 국민들도 다 원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때까지 참고 기다렸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 가결된 뒤에 입장문 발표한 거 보고서는 제가 안심을 엄청 했거든요. 글 내용을 보면 될 그 사람의 심리 상태가 대략 이제 보이는데 네. 이렇게 뭐 힘들어하고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아 의연하고 더 개혁적인 민주당, 더 그래요.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기에 사활을 사력을 바치겠다랬나? 그리고 마지막에 국민들을 믿는다는 표현 이런 게 나오는데 아 여유가 있네 아직도 몸은 힘드신가 본데 그래도 정신은 아직 살아 있구나.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뭐 투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특히 별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오히려 앞으로 더 국민들이 바라던 그런 개혁이나 싸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습니다. 네, 꺾일 것 같지는 않네요. 네. 네, 네. 그리고 국민들도 이제 2차 각성이 끝났기 때문에 이 항쟁을 만들기 위한 주축 세력들이 지금 형성이 잘 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국민들도 설레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이 곧이다라고 확신이 더 들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순서는 이제 싸우는 심리학 책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지난번 방송부터 선생님의 저서 싸우는 심리학을 나눠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고 이기심은 본성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다뤄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많은 분들이 공감도 해주시고 새로 알게 되는 내용들이 많았다고 얘기가 많았었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에 좀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인간은 동물적 본능에 충실하다는 주장 외에도요, 인간 본성에 대한 다른 주장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또 새로운 것 많이 알게 되실 것 같아요. 어떤 것들 있어요? 별거 없어요. 뭐 이렇게 없고. 별거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 주장이 이게 보통 제일 큰 게 동물적 본능이에요? 네, 이게 제일 커요. 프로이트도, 프로이트도 이거죠. 진화심리학도 이거죠. 행동주의도 사실 이거예요. 거의 생물학주의적 관점. 인간을 네. 그냥 생물로 보는. 네. 그게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다면,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주장하는 인간을 이기적 존재로 보는 거. 그러니까 자본주의적 인간 있잖아요. 자본주의적 인간형? 자본주의에서 살아가는 인간들. 네. 이렇게 조사해보면 다 이기적이자아요. 네. 그럼 이제, 아, 봐라.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이기적이지. 이런 논리. 아니 예전에 성무 선악설 이런 거 배웠잖아요 도덕 시간에 그런 거는 그런 거는 뭔가요? 그건 본성보다는 이제 인간이 선하냐 악하냐 갖고 싸우는 건데 특징? 그러니까 선악 네. 도덕적으로 네. 선하냐 악하냐 아. 타고나는 본성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죠. 본성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제 본성이 선한 거냐 악하냐를 따지는 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본성이 동물적 인간의 본성이 동물적 본능이다라고 하면 성악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동물은 악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니까요. 아, 네네. 네, 사자가 뭐 사슴 잡아먹는 걸 악하다고 그렇게 해서 처벌할 수 없잖아요. 네. 그냥 사는 거지. 그러니까 동물의 세계에서는 선악 개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동물적 본능을 가졌다 그러면 차라리 선악이 없어야 돼요. 그 말 자체를 연결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런데 자꾸 연결을 시키거든요. 네. 뭐 인간이 동물적 본능이 있어서 악하다. 말이 안 되는 그러네요. 소리예요. 가치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렇죠. 차라리 그러면 선악이 없는 거죠. 근데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선한 존재인 거죠. 사회적 존재라는 얘기는 친사회적 존재라는 얘기랑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인간관계를 필요로 하고 사람과 단결하고 협력하면서 살아가고 이런 존재라는 것은 친사회적 존재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사람의 본성은 오히려 악보다는 성선에 가깝다고 봐야죠. 성선설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집단을 이루고 살기 때문에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선함이 더 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죠. 백지설 이 성무 선악설을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닥 본류는 아닌가 보네요. 이 이론은 백지설은 그 옛날에 그 영국 경험론자들 철학자 네. 걔들하고 네. 그다음에 미국의 행동주의 심리학 네. 이런 데 주장이 백지설이에요. 네. 인간에게는 본능 따위는 없다. 네. 얘들은 없다는 거예요. 본능설이 아니고 본능이 없다. 본성이 없다. 본성이 없다. 근데 동물도 있는데 본성이 그러네. 인간에게는 없다 그러면 웃기는 거잖아요. 그것도. 본성이 없다라고 네. 주장하는 거는 진짜 이상한 거네 그렇게 보면. 그렇죠. 그러면 모두가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완전. 그러니까 어떤 공통적으로 우리가 뭔가 인간의 특성을 가지고 산다는 것 자체가 본성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본성은 유전적으로 내려온 게 아니에요. 이게 사회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회적 속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회 밖에다가 키우면 가질 수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무의 존재인 거고. 네, 그 백지설이 네. 그런 점에서 만약에 그렇게 던져서 사회 밖에서 던지면 백지가 맞지. 왜냐하면 네. 거기서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전제가 다른 거군요. 근데 그건 전제 자체가 틀린 거예요. 사람은 무조건 사회 속에서 사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일부러 던지는 경우는 있을 수 없잖아요. 어쩌다가 이제 동물한테 납치되든 뭐 잃어버리든 해서 그런 애들이 생겼던 거지. 그래서 사람이 사회 속에서 태어나 성장하면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특징들을 갖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회적 존재라는 것은 그런 거고 동물이 키웠을 때는 어쨌든 인간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사회와 관련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항상 사회적 본성이다. 그렇죠. 네. 사회적 존재라고 하면 그러니까 환경과 사회의 영향을 받는 거니까 그 환경과 사회가 어떤 모습을 가졌냐에 따라서 자기 개인, 그러니까 뭐 인간 전체라고 할 수 없지만 개개인의 가진 성품은 좀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근데 환경과 사회는 그 시대적으로 딱 정해진 그 시점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역사가 있잖아요. 또 역사를 통해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쭉 네. 이어져서 이게 이어져 내려오면서 인간의 속성에 영향을 미쳐요. 가지고 있는 성질이나 그렇기 때문에 이 당대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뒤로 내려갈수록 인간이 가진 어떤 능력 같은 게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대의 환경에만 영향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또 사회 역사적으로 영향을 받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인간의 속성 중에 창조성이라는 게 있다 치면 먼 옛날부터 그것들이 내려오는 것까지 전수받아요. 그 당대에서만이 아니라.
그래서 민족성 같은 게 있는 거죠. 네네네. 오랜 세월을 거쳐서 만들어진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 영향도 더 오래 가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쉽게 안 없어지는 거죠.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무엇인가. 네. 정리 좀 해 주시죠. 그러니까 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거. 일단 자유. 또는 뭐 자주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저희 자유. 지금 자유에 트라우마 걸릴 지금 위기여가지고. 네. 네, 자유. 윤석열 때문에. 잘 설명해 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사랑. 사랑이 본성이라는 것은 관계와 공동체에 대한 요구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생산과 창조. 이건 또 의미 있는 삶과 관련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의식성 같은 것도 있어요. 의식성. 의식을 통해서 스스로를 지휘 통제하는 능력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인간의 본성이다. 네.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중에서 이제 자유입니다. 자주. 자유, 자주. 네. 자주랑 자유는 뭐가 다른 거예요? 표현에서는? 그러니까 자주적인 요구가 실현된 게 자유라고 보면 돼요. 자주적인 요구가 실현된 게 자유 상태다. 에, 에, 아. 자유. 나 자유롭다 그러면 구속 같은 걸 안 받는다는 거거든요. 속박 같은 걸 안 받는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가 자주적 요구를 실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아, 자주가 전제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걸 실현하면 이제 그 결과가 상태가 자유롭다. 모두 자주적이게 되는 건 아니고. 아니, 자유로운 존재가 되려면 자주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자유가 되려면 자주. 자주적인 요구가 있어야지. 근데, 아, 이런 거네요? 자유롭다고 해서 자주적인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그냥 근데 자주적이어야만 자유로울 수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얻을 수 있고 이건 막 그러니까 필수 조건 뭐 이런 거 얘기했던 것 같은데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주인으로서의 속성인데요. 주인으로서의 네. 속성. 그 주인집과 새들어 사는 집 생각해 보면 새들어 사는 집에서는 이게 망치지를 못하잖아요. 이런 데다 막 네. 그렇죠. 주인한테 혼나잖아. 자유가 없어요. 주인 해야지 막 자유로워요. 이 자유롭잖아요. 네. 이게 이제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들이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사람이 세계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는 게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성질이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주적 요구도 나오고 자유를 추구하는 성향도 나오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본질은 주인이 되고 싶어한다. 인간은 사랑은 뭐죠? 사랑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이거는 사실 근데 반박한 사람 없을 것 같아.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을 받고 하고 싶어하는 그게 본성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왜 필요하냐면 사람은 사회적 존재라서 그래요. 동물한테 이게 필요 없어요. 혼자 살 경우. 네네. 근데 사람은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건 인간관계거든요. 이 인간관계의 기초는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사람한테는 사랑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생산 창조 이거는 반박할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생산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어떻게 인간의 본성이냐. 가만히 있고 싶은데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인간은 진보하니까. 인간은 진보하지만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주인이 되려면요. 주인이 되려면 창조를 안 하면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집주인이 되려면 관리를 해야 돼 자기가. 뭐 세도 받고 건물 수리도 하고 그러지 않으면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주인의 지위와 역할이 다 있단 말이에요. 지위와 역할. 예를 들어 선생님의 지위를 차지하려면 선생님 역할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주인이 되죠. 선생님이 되죠. 네. 똑같아요. 세계의 주인이 되고 싶으면 주인다운 역할을 해야 돼요. 그게 창조죠. 자, 내가 세계의 주인이야.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무능력해. 맨날 번개치면 맞고 막 죽고 홍수나면 물에 빠져 죽고 그게 무슨 주인이에요. 주인이라면 그런 걸 통제하는 자연을 개조하는 그런 창조적 역할 능력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주인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사실 이 창조와 주인의 이 첫 번째 자주는. 근데 사람들이 이게 착각하는 게 좀 이런 게 있어요. 네. 인간의 본성인데 네. 그 본성이 나한테 나는 그렇고 싶지가 않은데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왜 어떻게 본성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개인의 본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죠. 인간이라면 유적 누구나. 존재로서의 인간. 뭐 이런 표현 전체 모든 사람을 포괄해서 추상화된 개념으로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더 얘기하면 인류예요. 인류. 네네. 집단적 개념으로서 인류. 그러니까 세계와 대비되는 측면에서 인류를 사람으로 표현하고 인간으로 표현하는 거죠. 인간 본성이라고. 그래서 한 개인이 이걸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 전체가 대부분 가지고 있냐 아니냐의 문제지. 네. 그래서 뭐 사실 윤석열이가 무슨 인간 본성이 있겠어요? 네.
없죠. 없어요? 없죠. 어떻게 남아있지 않나요? 거의 상실해서 뭐 이제 거의 제로 상태라고 봐야죠. 그럼 이제 이 질문은 먼저 하면 좋겠는데요. 왜 인간 본성이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발현되지 않는지.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랐으면 다 발현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본성인데? 개인차가 있어요. 개인차가 있어요? 일단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 차이가 나오잖아요. 아, 본성도 자기가 가꾸는 거에 따라 다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그 사회가 인간 본성을 갖추기 좋도록 환경이. 좋은 환경인 사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환경의 사회가 있죠. 일단. 네. 그래서 일단 인간 본성을 쉽게 갖출 수 있도록 해주는 사회가 있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 공동체가 화목한 사회는 네. 인간 본성 가지기 엄청 좋아요. 사랑, 뭐 자유 그런 것들을 갖추기가 쉽고 한국처럼 인간 본성을 방해하는 사회들이 있거든요. 실현을. 그런 사회에서 갖추기가 힘들어요. 사람들이. 근데 힘들다는 거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있는 거죠. 있긴 있는 거죠. 있지 없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윤석 같은 자들한테도 있긴 있는 거죠. 없어요. 지금?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임은이다. 아니 그 어떤 반성의 여지나 아 그러니까 본성이 다시 실현될 여지나 이런 게 없는 겁니까? 너무 심하면 없었어요. 아 그래요. 그 한계가 있어요. 영원히. 가능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자격이 상실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중증 정신병이라 할 수 있죠. 그렇구나. 자 그래서 어쨌든 말씀드리면. 그렇게 사회의 차이가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한국 사회처럼 인간 본성을 갖기 어려운 사회라고 쳐도 그 사회 안에서도 개인차가 나타나죠. 그렇죠. 그 사회 영향을 받아서 어떤 사람 좀 빨리 네. 더 많이 본성이 있고 이 사람 좀 약하고 네. 개인차가 나와요. 그러니까 핵 오염수를 마신다고 다 갑자기 죽는 건 아니잖아요. 윤석열이 제일 먼저 죽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개인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런 개인차가 사람마다 차이를 드러내게 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 각 개인들의 인생 경로가 틀리고요. 걸어가는 길이. 그다음에 생활 환경도 틀려요. 어떤 사람과 접촉하고 어떤 영향을 받으면서 어떻게 살았느냐. 또 살면서 예를 들어서 민주화 투쟁을 했느냐 안 했냐 뭐 이런 등등의 개인의 역사, 인생 경로, 생활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력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인간 본성을 갖추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한 사람과 노력을 좀 덜하는 사람도 있겠죠. 네. 이러면서 이 인간 본성을 모두 다 갖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개인차가 있는 거죠. 더 많이 실현한 사람과 갖고 있는 사람과 좀 덜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본성, 인간의 본성이 모든 인간한테 존재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이제 윤석열 급은 아니지만 사회 보다 보면은 본성이 잘 발현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늘 가능성은 두고 있었거든요. 언젠가는 본성을 발현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믿는 게 맞나요? 대부분은. 그러면? 대부분은. 이거 안 믿으면 제 직업이 사라질 것 같아요. 대부분은 믿죠. 그러네. 이게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네. 바뀔 수 관계적 경험에서 다시 재경험하고 다시 원래 본성을 찾을 수 있을 나는 사람이 너무 싫어요. 뭐 혼자 살고 싶어요. 이러는데 걔들도 치료하시다 보면 나중에는 사람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가장 싶고. 가장 사람하고 가까워하는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잃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억압되어 있거나 억제되어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런 거 보면 돼요. 감옥에 집어넣고 감옥 벗어나고 싶어 하면 본성이 있는 거고 난 감옥이 너무 좋아요. 여기서 살래요. 이러면 이제 본성을 상실한 거예요. 그럼 박근혜가 생각났어. 그 거울방 해가지고 방에 거기 처박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안 나오고 본성이 상실한 거군요. 그럴 수 있는 거죠. 위험한 거죠. 아니 얼마 전에 이거 딴 얘기인데 박근혜가 인터뷰했는데 최순실을 왜 그때 국정농단을 했는지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 여잔데 여자 비서가 좀 필요해가지고 그 좀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라 자기가 들어왔는데 그게 잘못이었던 것 같다 막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여전히 또 이상하게 아, 박근혜는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박근혜는 일관성 있어. 아 이게 본성을 실현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군요. 이게 박근혜와 윤석열 못한다고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마누라한테 맨날 비빌대면서 자유를 빼앗기고 살면서도 저항하지 못하면 인간 본성 거의 상실된 거죠.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곳도 없을 거고. 그렇죠. 더 악화되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 우리 궁금했었는데 자유. 지금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자유가 선생님께서 말하는 자유하고 좀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윤석열이 주장하는 자유. 네. 그 자유하고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자주와 자유의 자유하고는 어떻게 다를 걸까요? 자, 이 여기서 얘기하는 자유는 인간의 자유예요. 인간의 자유. 인간이라는 것은 유적 존재, 즉 집단으로서 인간의 자유예요. 인류의 자유, 인간의 자유. 뭐 최소한 우리 한국 국민들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개인의 자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국민들이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으로부터 독립해야죠. 지금 거의 식민지나 마찬가지니까. 또 전자권 찾아와야죠. 네. 안 그러면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국방력도 자기 마음대로. 오늘 군의 행사를 왜 한 거예요? 전자권이 없는데. 그러게요. 그거 평시, 그거. 평시 자치권이 있으니까, 평시 자치권. 평시에. 아, 그 행진만 할 수 있다, 우리는. 아. 근데 여기서 이제 대포권 떨어진 순간 미국지, 미군지로 들어가는 거. 증강현실로 해야 될 수 있겠네. 증강현실 정말. 어쨌든 갑자기 딴 생각이 나서 그런 건데, 인간 자체가 자유를 가진, 추구하는 존재라면, 인간은 단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싸워야 되겠습니까? 단결해야죠. 단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자유의 요구 혹은 자주적 요구에는 필연적으로 단결의 요구가 전제 조건으로 들어가요. 그걸 안 하면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옛날에 노예들이 자유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싸워야죠. 힘을 싸우고. 합쳐서 싸워야 돼요. 아, 싸우고. 도망가는 건 무슨 자유, 도망가는 건 자유가 아니지. 죄송합니다. 이게 개인의 자유예요. 개인의 자유고. 해방이 되려면 집단이 네, 그렇죠. 싸워야 됩니다. 그렇죠. 노예 계급 자체의 자유를 추구하느냐. 혼자 토끼느냐 이 차이는 엄청 큰데 혼자 도망가서는 자유가 아닌 거예요. 네. 스파르타쿠스 영화인가 어디에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걔네들 검투사거든요. 처음에 반란 일으켜 애들이. 그러니까 쉽게 하면 싸움 엄청 잘하는 거야. 요즘 식으로 지금은 UFC 최고수들이 반란 일으킨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싸움은 엄청 잘할 거 아니에요. 특전사 면은 네.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섬 하나 타고 들어가서 숨어 살면 지네끼리는 자유롭게 살 수도 있어요. 그걸 제안한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도망쳐서 살아라 그냥. 그런데 스파르타쿠스가 그러면 난 영원히 자유로워질 수 없다. 명언을 남겼죠. 어, 혼자 그건 도발이 치는 거지. 아 이게 도발이도 좀 일본 말인가? 도피, 회피 이런 것과 거리가 있는 거고 스파르타쿠스는 노예 전체를 해방시키지 않고는 자기는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노예 항쟁을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진정한 자유는 단합을 해서 단결을 했을 때 가능해져요. 네. 그래서 단결을 방해하거나 아니면 단결을 거부하거나 이건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과는 인연이 없어요. 한 개인이 추구할 수 있는 자유는 한계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우주를 정복할 수 있어요? 개인 하나? 아니, 오늘 밤 컵라면을 먹을 수 있는. 그렇지. 그런 거 정도밖에. 컵라면도 자기 만든 것도 아닌데요.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야. 그치? 남의 거지. 없네. 없어. 그러니까 뭐 우주에 나오고 싶어도 아무리 손 저어봐라. 하늘로 뜨나. 개인의 자유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네요. 그러면. 개인. 어차피 저 혼자만 있으면. 그렇지. 사실 혼자 있을 일이 없으니까. 사실 개인에게는 자유란 개념 쓰기가 좀 애매한 거죠. 애매하네요. 진짜. 네, 서구에서 그걸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원래 이제 집단의 자유예요. 집단의 자유. 그러면 그런 자유가 누려지는 것 속에서 개인들이 알아서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볼펜 살 때 이걸 사시고 저는 요거 사고 이게 더 좋아 보인다. 근데 하여튼 이런 거는 부자유라고 이름 붙이면 개인의 자유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정도. 여행을 가고 뭐 이런 네, 여행을 갈 때 어디를 갈지. 네. 이 개인의 자유는 집단의 자유가 보장된 기초 하에서의 선택권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네요. 그 이상의 의미가 가지긴 어렵다. 왜냐하면 개인이 아무리 자유를 추구해도 나는 시장 경제 법칙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럼 벗어날 수 있어요? 아, 그럼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벗어나고 싶은데 지금 그거 벗어나고 싶으면 사람들하고 힘을 합쳐서 사회를 바꿔야 돼요. 그렇네요. 그래서 근본적인 면에서의 자유는 그런 자유들이다. 윤석열이 얘기한 자유는 철저하게 자기만의 자유를 얘기하죠. 이러면 또. 윤석열의 자유네요. 윤석열만의 자유. 국민들의 자유를 빼앗을 수 있는 자유. 국민들을 짓밟을 수 있는 자유. 미친놈이에요. 이 정도로 자유를 잘 왜곡시킨다면. 남의 것을 뺏을 수 있는 자유라는 표현이 이게 성립이 네. 될 수 있는 말인가요? 성립 안 되죠. 이런 말을 쓰면 안 되죠. 근데 너무 익숙해. 뭐 혐오할 수 있는 자유.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뭐라고 설득을 해야 되지? 뭐 내가 말할 수 있는 거잖아. 내가 내 말을. 타인을 공격하는 건 자유가 아니에요. 공격이고 확대지. 그건 자유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사람을 죽일 수, 그렇게 되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자유도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집단의 자유 없이 그 개인의 자유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럼요. 근데 지금 윤석열은 개인의 자유만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도 자기만의 자유. 윤석열의 자유를 주장하는 거고. 네. 그래서 그렇게 자유를. 우리가 일본 식민지 시절에 자유가 있었을까요, 과연? 없었죠. 이름도 물론 그때도 껌을 뭐 살지는 결정할 수 있어요. 그죠? 나는 이 껌을 살래. 뭐 나는 엿을 먹을래. 그게 자유롭다고 할 수 없잖아요. 일단 일본으로부터 해방돼서 크게 우리가 결정권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서 그런 자잘한 자유도 의미가 있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신원식이 말하는 그 행복도 수준이 엄청 낮은 수준의 행복이에요. 그건 돼지 새끼 행복이죠. 그러니까 신원식이 보기에는 이완용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부러워 죽겠지 뭐 지는. 그러니까 윤석열이 자기의 자유가 없으니까 그렇게 자유를 외치나 봐요. 어려서부터 자유가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도 없고. 그게 무슨 로망 같은 건가 봐요. 네, 맞아요. 뭐 자기 정말 자기 해방되고 싶은가 내가 봐. 내가 완장차고. 제가 그 얘기를 그랬죠. 했어요. 방송에서. 아, 그래요? 윤석열이 꽂혀있을 거다. 아, 본인이 자유롭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한테 자유인이 되라고 자꾸 강조하고. 그 얘기할 때마다 막 속에서 울컥울컥 할 거야. 아마. 정말 감격스러워가지고요. 자유로운 삶을 산 적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단어를 정말 자주 사용하는 이유가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툭 치면 나오던데 지금. 네, 오늘도 네. 국군의 날에서 자유 발언을 계속했어요. 힘 얘기도 자주 하고 힘. 그 자기의 갈망이 그 언어의 표현이 되는 거군요. 그럼요. 정확하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이제 본성, 인간의 본성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 얘기인데, 이건 이제 원론적인 내용들입니다. 이제 개념을 정리하는 거고요. 다음 방송부터는 인간의 동기, 그러니까 사람은 그럼 뭘 위해서 사는 건가? 우리는 왜 사는가? 이게 정말 늘 철학적 그 항상 던져지는 주제 아닙니까? 그런데 심리학 저서에서 저희가 이 철학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방송에서는 인간의 동기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칠 것 같은 고민과 사연을 기다립니다. 짧은 사연도 저희가 꼼꼼히 잘 챙겨서 반드시 소개할 테니까요. 네, 많이 보내주시고요. 아래 나오는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chungnami0000@gmail.com입니다. 가끔 댓글에 어디로 보내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기까지 아마 방송을 안 보셔서 그런 것 같아요. 우측 상단에 늘 로고가 있으니까요. 거기 메일 주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